자, 아까 그 버그가 발견돼서 버그를 좀 수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 이제 실제로 언넷에서 생산하고 있는 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잘못된 색깔을 컬러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결합이 잘못되어 있다. Car, part type, position, color. 이 스펠링이 틀렸네. 이것이 제대로 언넷이 생산하는 것이 아닐 때는 이런 워닝이 나옵니다. 워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선택할 것이 없어요. 공정이 없습니다. 그런 공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 스텝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스텝에서 그런 공정이 아예 없어요. 공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아이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에 그걸 이제 이런 아이템 정보가 있는데 이 안에 그것이 없습니다. 자, 잠시 헛소리를 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항목 에 대해서는 원인이 일단 없어요. 자, 왜냐면은 1116이라고 하는 항목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 1이 이를 ADA를 선택했고 armrest를 선택했 part type이 armrest죠. ADA 이게 이제 1이 ADA이고 part type이 1인 것이 이제 armrest고 그다음에 position이 이제 position을 1을 선택을 하고 해보면 컬러가 여기 1이 있어요. 그래서 1116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산한 아이템 중에. 그래서 실제로 이거 선택하면은 워닝이 나오진 않죠. 그럼 다른 걸 선택하면 워닝이 나옵니다. 없는 걸 하면 그런 거면 XUG 같은 경우는 워닝이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6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워닝이 나오지 않고 가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있는 거죠. 공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의 요지는 뭐냐면은 ADA의 armrest, ADA armrest의 front left, part가, part로서 PKG라는 컬러를 우리가, as error가, 저기, 결품이 났는데, defect의 종류는 burn이었고, cause는, 원인은 재료가 잘못된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auto trim 공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게 몇 개가 생겼느냐? 뭐 실제로 이제 신원준 씨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옮길지 모르겠지만 뭐세개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웨이팅 팩터 거기까지 우리가 손실 입은 언넷 입은 웨이팅 팩터 손실의 웨이팅 팩터를 가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컬렉트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경우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새로운 추가가 있는데 역시 같은 항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할때 같은 항목일 경우가 많겠죠. 같은 항목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겠, 그 데이터 옮기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바로 전에 했던 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갖고 옵니다. 다만 이제 그 아까는 이게 하얀색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하얀색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자 이거 지금 앞에서 갖고 이게 전부 블랙 저 회색으로 표시됐다는 것은 앞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뭐 하다 보면은 아 이제 다 끝나서 다른 컬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디펙트가 뭐였고 원인은 뭐였고 어디에서 중단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아, 넘버를 안 썼네. 넘버를 그런 게 몇 개가 나타났다. 사실 보통은 아마 실질적으로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웨이팅 팩터하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컬렉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또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용할 거냐 하는 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추가로 또 개발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